네, 카카오가 자회사 상장을 하반기에 이제 본격화할 지금 일정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 또 상장을 위한 증권 신고서도 제출했는데 자세한 소식은 우리 성주원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증권 신고서를 어제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공모 주식수가 6,545만 주고요. 공모 희망가 범위는 3만 3천 원에서 3만 9천 원입니다. 네. 이 공모가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공모 금액은 2조 5천억 원 정도 되고요. 또 역시 공모가 상단을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은 18조 5천억 원입니다. 현재 이제 우리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금융주들의 시총을 보면 KB금융이 한 24조 원 정도 되고요. 네. 신한지주가 21.2조 원 정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가 이제 공모가 상단을 기준으로 하면 18조 5천억 원 정도 네. 되니까 KB금융이나 신한지주보다는 조금 작지만 하나금융지주나 우리금융지주보다는 시총이 높은 그런 수준에서 일단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 200%, 소위 말하는 따가 따상, 되면, 네. 그러면 시총이 37조 원으로 갑자기 뛰어오르면서, KB금융을 제치고 1위권이 되는 거군요. 금융주에서 이제 전체 1위가 네.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또 따상까지 되면, 첫날 따블의 상한가까지 가게 되면 네. 시총이 거의 50조 가까이 육박하기 때문에 뭐 금융주 중에 또뭐 이른바 넘사벽 1위가 되는 셈이라고 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좀 가치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앵커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그 시각들이 꽤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맡겨야겠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이 공모가 네. 그 희망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해당 발행 회사와 또 주관 회사가 잘 상의를 해서 이제 결정을 네. 하게 되는데 이번 카카오뱅크의 가치 산정에서는 일단 기준이 우리나라 은행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글로벌 인터넷 은행과 비교해서 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영업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이 높은 모바일 앱 활성 사용자 수를 기반으로 한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역량 그리고 높은 영업 수익 성장성 이런 네.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 인터넷 은행과 비교를 했다라고 회사 네. 측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비교 대상인 회사들을 보니까 미국 모기지 업체인 로켓 컴퍼니, 네. 또 브라질의 금융기술 솔루션 업체 팍세구로 디지털, 또 러시아의 핀테크 업체 TCS 그룹 홀딩, 또 스웨덴 금융회사 노르드넷 AB 이런 회사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회사들을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이제 네. PBR 배수를 비교를 한 겁니다. 저 비교 대상 회사들의 PBR을 평균이 한 7.3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카카오뱅크에 대입을 해봤더니 기업 가치가 뭐한 15조에서 18조 원 정도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공모 희망가 밴드를 이렇게 설정한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과하지는 않지만 좀 프리미엄이 상당히 반영된 수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전대승 연구원은 일단은 비교 대상인 회사와 카카오뱅크는 뭐 수익성이나 사업 영역이나 플랫폼 성격 등의 측면에서는 다소 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대상 회사들이 자본 규모가 너무 작다거나 혹은 뭐 온라인 주택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뱅크가 당장 하고 있는 상품이나 취급하는 상품과는 좀 차이가 있다. 그렇네요. 규모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카카오뱅크로서는 기존 은행권과 차별화된 사업 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공모 이후, 상장 이후에도 높은 기업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건,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일단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은 7월 21일에 마감이 되고요. 그래서 7월 22일 날 이제 공모가가 확정이 되고 그러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7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청약이 진행되고요. 네. 그리고 8월 중에 코스피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일단 이건 중복 청약은 안 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공모 물량의 절반 정도가 지금 외국계에 배정이 됐는데 SKI 테크놀로지 때도 그랬고 외국인 의무 보기 확약률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낮으면 또 매물 폭탄 우려가 있잖아요. 그럼 네. 개인들한테 불리한 게 아닌가? 이런 점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카카오뱅크의 상장은 너무나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기울여 왔던 그런 어떤 IPO 이벤트이고 그래서 이번에 공모 주관 회사와 인수회사
가 총 6곳이나 참여하게 되는 아주 네. 큰 IPO 이벤트입니다. 국내 증권사가 4곳이 참여하고요. 외국계 증권사 2곳이 참여하는데요. 공모 물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6,545만 주인데 이 중에 절반 가까운 48%를 외국계 증권사가 소화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크레딧 스위스 증권이 전체 공모 물량의 28%를 그리고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 증권이 전체 물량의 20% 총 48%를 이 외국계 증권사가 소화를 하게 되는데 네. SKI 이테크놀로지 때가 44%였거든요. 네, 그것보다 네. 더 많은 물량이 외국계 증권사에 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국계 증권사 물량이 많다는 것은 일단 국내 개인 투자자한테는 불리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받을 수 있는 공모주 물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네. 국내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외국계 증권사가 일단은 계좌 개설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기관 투자자나 이런 국내 투자자들한테만 계좌를 열어주고 있고 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열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결국은 외국계 증권사의 공모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카카오뱅크 청약의 문이 반만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상장 초기에 이제 매물이 쏟아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네. SKI 이테크놀로지 사례에서 그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국내 기관 투자자는 SKI 이테크놀로지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96%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물량을 의무 보유 확약을 걸고 이제 배정을 받았는데 네. 해외 기관은 37%에 그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근데 공모 물량의 한 절반 가까이가 외국계 증권사에 이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네. 말은 결국 상장 첫날부터 상당히 많은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 실제로 SKI 테크놀로지 그것을 확인 우리가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했을 때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옵니다. 해외 기관 투자 유치라는 명분 때문에 사실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한테 외국인 증권사에 우대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국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면 과연 이게 공정한 제도이냐, 적절한 제도이냐 이런 그렇죠.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게다가 해외 기관의 확약 비율 자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먼저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을 위한 일정에 이제 돌입을 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바로 또 믿지지 않아요. 카카오페이도 바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입성이 초읽기란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기자. 네, 하반기 기업 공개 IPO 중 또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이 카카오페이고요. 네. 아시다시피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2017년도에 설립됐기 때문에 한 4년 정도 됐고요. 결제도 하고 금융 서비스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최대 주주는 아시다시피 카카오고 지분 한 55%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카오의 핀테크 뒤집어서 테크핀의 네. 전문 자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물론 지금은 이렇다 할 이익은 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증권가, 그러니까 투자 업계에서는 굉장히 그 값어치를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카카오의 기업 가치 한 10조 안팎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최대 18조의 몸값 이런 부분을 또 얘기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 이베스 투자증권이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올해 예상 거래액 100조 원을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일단 뭐 3천만 명의 육박을 하고 있는 월간 이용자 수가 있다 보니까 이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 전반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 또 MTS 런칭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조금 이색적인 부분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 바로 디지털 손해보험사 출시입니다. 사실 기존 보험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자가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 디지털 보험사 예비 인가 받는 것이 사실 카카오 손보가 좀 처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느끼시는 분들 많을 텐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빅테크 기업 최초 이런 부분에서 뭔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향후 6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을 해서요. 허가를 받으면 이제 영업 개시가 좀 가능하다고 하니까 추후 움직임도 역시 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보셔야겠습니다. 네.
카카오가 이런 호재들 때문에 지금 증시에 연일 지금 상승 중에 있거든요. 하지만 또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는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있어서 투자 전략 좀 짚어주시죠. 네, 개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 삼성전자인데 네. 카카오도 사실 최애 종목으로 네, 맞아요. 네, 부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하지만 연일 매도를 좀 보이고 있어서 네. 뚜렷하게 좀 현재 구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단적인 예를 봐도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 1위가 카카오였는데 네. 반대로 개인은 순매수 1위가 카카오였고 그렇죠. 6월 들어서 개인의 순매수 2위 종목이 카카오였습니다. 네. 개인은 6월에만 계산해보니까 1조 170억 원 정도 좀 많잖아요. 네. 카카오 주식을 좀 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주가가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시총 지금도 여전히 3위를 좀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들이 좀 뒤지는 추경 매수를 좀 하지 않았나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카카오 주가가 갑작스럽게 조정을 받았을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 또 이제 확 사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카카오는 금융과 콘텐츠 부분에서 경쟁사 대비해서 우월한 우위를 또 초격차 전략을 좀 가져가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카카오 쪽에서 그 긍정적인 흐름을 또 판단한 그런 증권사 최근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는데 거의 이제 교보증권입니다. 교보증권에서 네. 목표 주가 19만 원으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는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IPO 이제 임박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또 수익성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이고요. 네. 자회사 IPO 모멘텀으로 이제 주가가 간 흐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카카오톡 자체만 보더라도 이게 플랫폼 사업으로 이제 굉장한 가치를 좀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상장 이후에도 비즈니스 플랫폼 쪽으로 기업 가치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역할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흐름도 잘 녹여서 보셔야겠습니다.